시작해 볼게요. 다섯 번째 3인곡 제목이 무슨 뜻일까? 미인. 미인을 생각하는 곡, 노래. 여기에서의 미인은 누구야? 임금님이지. 이 작품은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전남 창평에 머무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요 말이 중요하네요. 이별한 님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에 의탁해서 읊은 연군 가사다. 임금님 사랑해요 가사. 계절에 따른 자연과 생활의 변화를 그리면서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된다는 얘기겠네? 봄에는 어쩌고 여름엔 어쩌고 가을엔 어쩌고 겨울엔 어쩌고 그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 연군 애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다양한 표현, 한자어 별로 없는 편이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가사 문학 중에 송미인곡과 더불어 짱이다. 3인곡 2편이 송미인곡이에요. 송강 정철에 대해서는 뭐 딱히 보실 필요는 없고 작품 개관, 양반의 정서를 읊었으니까 양반 가사, 서정, 그리움이란 정서를 표현했으니까 가사, 서정, 가사. 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특성 알고 있어요? 내용은 산문이고 형식은 운문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3사조 혹은 4사조의 글자 수를 맞춰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 사음보율격으로 하고 싶은 말 쭉 하면 된다. 사음보율격의 연장체다. 형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자 수, 음보 맞춰서 하고 싶은 말 할 때까지 다 하면 된다. 그런데 3사조, 4사조, 사음보율격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시조. 시조를 한없이 길게 늘렸으면 된다. 성격은 서정적이고요. 연모죠. 임금님 사랑해요. 님 사랑해요죠. 주제는 항상 중요하니까 외워놔야지. 님을 향한 일편단심.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추보식 구성이다. 밑에 거 잠깐 볼게요. 특징.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했다. 연군의 정을 느낀다. 아, 그냥 임금님 사랑해요 하면 안 돼? 수염난 아저씨가 임금님 사랑해요. 1번. 이 아리따운 여인이 아, 님 당신 그리워요. 2번. 2번이 좀 더 보편적이고 잘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뛰어난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럼 옆에다가 우리 또 쓸 수 있겠지? 무슨 식 구성? 추보식 구성. 이런 말 써주면 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져. 중요한 건 이거야.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아 나와 있진 않지만 청광이라고 해서 달빛을 보내줄 거예요. 청광, 달빛. 내가 달빛을 보내줄 테니까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겨울날에는 아 너무 외로워요. 결사.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지나가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밑에 나와 있는 작품 읽기 전에 질문. 미인은 누구일까요? 임금님. 남성 시인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시를 쓴 적 본 적 있나요? 모르면 3인곡 2편 송미인곡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문제 될 거 있을까? 다음 페이지. 여성 화자의 설정 효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할 거고 옆에 해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필기하는 거에서 굳이 해설은 쓰지 않을 거예요. 이 몸이 삼기실제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딱 첫 줄이니까 한 번만 쓸게요. 사음보. 여기에서의 이 몸은 누구야? 시적 화자. 그렇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님을 따라서 태어난 겁니다. 라면서 나의 존재 이유는 님이에요. 한평생 연분을
하늘이 모를 것인가? 왜 하늘도 알만한 우리의 인연? 하늘은 우리의 인연을 알아 몰라? 알지, 알면서 물어봤네? 서리법. 옛날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은 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오직 젊었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했고 아 내가 젊고 예뻤을 때는 님이 나만 사랑해줬었지 그때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 전혀 없었다 과거에 님과 이별하기 전에는 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당시 평생에 원하여대 평생에 원하기를 한 곳에서 지내자 하였더니 평생에 원했습니다 평생 나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한 곳에서 삽시다 둘이 같은 내용이죠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님을 두고 그리워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이렇게 젊어서 오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늙어서 서로 떨어져서 이별에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옆에다가 그냥 써놓읍시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며 시적 화자의 처지가 변화했다. 어떻게 변화했다? 사랑에서 이별로.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한전엔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로 내려왔는가 여기도 역시 과거에서 현재로 과거에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인간세계에 내려오게 되었다 광한전에서 님을 모시고 있는 시적 여성 화자는 뭘까? 신선계에 살고 있는 선녀지 선녀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시적 화자 선녀였었는데 하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온다. 하강적 이미지. 내려옵니다. 이별했다는 이야기인 거지. 처음에 님을 모시고 천상계에 있을 땐 어떻게 꽃단장하고 예쁘게 있었겠지. 지상으로 내려올 적에 곱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로구나. 이게 3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3년이라고 굳이 이야기한 건 아주 오래되었다. 이별한 지 오래되었어요. 3년 정도면은 옛사랑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이 여인은 어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연집은 화장품이 있지만 누구를 곱게 할 것인가? 나 화장품 있지만 누구 예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어. 곱게 단장하고 싶지 않아. 답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다. 역시 서리법.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고 짓는 것은 한숨이요 끊어 떨어지는 건 눈물이라 대꾸법 쓰여져 있죠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언제 끝나는데 끊어 근심 걱정은 끝이 없다 대꾸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대꾸 대조 무심한 세월은 시간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 흐르듯 어떻게 시간은 그렇지 잘 가는구나 빨리 흐르는구나 아,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알아? 모를 거야 염량이 이거 봐 한자 어떻게 쓰여져 있어 불화자가 두 개지 겁나 더울 것 같은데 더위와 추위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 여름, 겨울, 세월의 흐름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다시 오니 아, 계절은 돌고 도는구나 순환하는구나 그 사이 몇 년 동안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이 많기도 많구나 이 시는 무엇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옆에다가 씁시다. 봄. 마 옆에다가 여름. 그 다음 됐고 250페이지에 가을. 바의 가을. 사.
겨울, 시간의 흐름, 추보식 구성 됐을까? 다시 248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봄에 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봅시다. 동풍이 잠깐 불어. 동풍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애초에 봄바람이란 뜻이에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어 있구나. 매화하면은 뭐의 상징이야? 눈을 이겨내는, 그렇죠. 지조, 절개의 상징이지. 가뜩이나 냉담한데, 밖은 쌀쌀하고 추운데, 세상에, 저 매화는 아직 추운데도 암향, 은은한 향기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추운데도 추위를 이겨내고 향기를 내뿜는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가뜩이나 냉담인데, 우리 지금 이별한 상황인데도 암향, 은은한 향기, 충성심, 사랑은 변화가 없구나.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벽의 맛을 비추니 달빛을 보면서 뭔가 달빛이 나에게 뭔가 나를 보고 흐느끼는 듯 반가워하는 듯 어머 달을 보면서 님인가 아니신가 생각하고 있죠? 달 동그라미 님 동그라미 달 보면서 님을 떠올립니다. 달은 임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임금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다.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아, 봄에 선물해 줄 거예요. 무엇을? 매화를. 왜? 내 마음은 이런 매화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매화 보고 너라고 했죠? 사람 취급해 주고 있네. 놓치기 쉽지만 의인법 쓰여져 있지. 다른 색깔로 체크해 봅시다. 봄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풍, 매화. 요 두 개를 가지고 봄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봄에 뭐 선물해 줄 거라고? 매화 선물해 줄 거라고. 왜? 내 마음 변하지 않아요. 꽃이 지고 새 이파리가 나니 녹음 푸를 녹 그늘음 푸른 그늘 나무 그늘 그 여름이란 얘기죠. 녹음이 깔려 있는데 나위 정막하고 비단 휘장 안쪽이 정막하고 수막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 분위기 어때? 쓸쓸하고 외롭죠. 그래서 요 줄을 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간의 묘사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공간 묘사를 통해 시적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표현해준다. 부용, 연꽃이 새겨진 뭐 장막, 커튼 같은 것을 걷어놓고 공작이 새겨져 있는 병풍을 둘러대니 가뜩이나 시름,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지. 여름 되면은 해가 길어지니까 날이 길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있는 건 뭐다?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다. 다음 페이지. 원앙금, 원앙이 새겨져 있는 놓은 비단을 버혀놓고 잘라놓고 그냥 원앙이 수놓인 비단인데요. 그냥 고급 비단이라고 합시다. 고급 비단을 잘라서 오색실을 풀어내어서 이것도 그냥 고급실이야. 금으로 된 자로 재단을 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아까 기억해 봄에 뭐 보내줬어? 여름에 이제 뭐 보내줄 거야? 옷 보내줄 거야. 매화 보내줬어. 왜? 내 마음 변함없어요. 옷 보내줄 거야. 왜? 그게 바로 나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아우, 내가 만들어 놓고 봤는데도 수품,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재도, 격식도 엄청 잘 갖췄어. 내가 만든 옷인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고 자화자찬. 이게 되게 나쁜 건데 선물을 이렇게 줄 땐 포장에 좀 신경 써야 돼.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포장 줄이는 게 좋지만 그래도 선물은 포장 같은 거 좀 예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포장을 어떻게?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다가 백옥으로 만든 함 상자에 담아두고 님 계신 데를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는데 세상에 님 계신 데가 보여 안 보여? 뭐 때문에? 산 때문에? 구름 때문에? 산과 구름 장애물. 아이고 나와 님 사이에 산과 구름이 끼어져 있죠? 장애물이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어째저째 해서 님한테 가거든, 도착하거든, 열어보면서 그 옷을 보고, 어머, 내 생각하면서 반가워하실까? 님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다. 여성 화자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연지분. 그리고 이제 바느질하고 옷 만들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임을 알 수가 있다. 효과에다 별표.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정서를 심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공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됐을까? 문제는 당신이 풀 거고. 이제 가을로 갑시다. 가을인지는 어떻게 알아? 설이 껴 있어. 기러기가 있지. 하룻밤 설이 김에, 설이 기운에,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위태로운 누각,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외로움이죠.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걷었더니 세상에, 동산에서 달이 떠오르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저걸 보면 님인가 반가워했더니 눈물이 저절로 난다.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임금님밖에 없어. 님인가 반가워했더니 눈물이 저절로 난다. 달떠 있죠? 달의 청광, 맑은 빛을 피워내어서 임금이 계신 봉황누각, 봉황루에 붙이고자 보내고 싶구나. 봄에는 뭐 보냈어? 여름엔? 가을엔? 청광. 왜? 이 밝은 달빛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심산궁고이라고 해서 백성이 힘들게 사는 곳 혹은 내가 있는 곳을 점낮, 대낮같이 만들어 주세요. 됐을까? 심산궁국을 힘들게 사는 백성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뭐라고? 선정을 기대합니다. 시적 화자가 있는 곳, 나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임금님, 저좀 다시, 컴백하게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이런 거겠지. 하늘건, 땅곤, 하늘과 땅, 온 세상이 폐색 꽉 박혔어. 뭐 때문에? 눈 때문에 백설 겨울이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날새 날짐승도 멈춰 있다. 창문 열어봤는데 사람도 안 지나가고 새도 안 날아다녀. 자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이 이렇게 있고 한양은 여기 있죠. 전남 창평은 여기에 있어요. 겨울이야. 여기 추워. 그러면 여기는 더 춥지. 소상남반, 소상강 남쪽,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 또, 추위가 이러한데, 어우, 남쪽인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옥누구처 임금님 있는 한양은 더욱 말해봐야 못하겠는가? 임금님 있는 데는 더 춥겠지. 겨울에 이제 뭐 보내줄 거야? 양춘. 볕, 양, 봄, 춘, 봄의 햇볕, 봄볕을 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모첨, 초가집에 처마에 비쳐있는 해를 옥루, 임금님 계신 곳에 올리고 싶구나. 모첨,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
옥누면 한양이겠지. 홍상 붉은 치마를 여며잡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일모 해질녘에 수죽 대나무에 기대어 헴가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누구 생각? 그렇지. About 임금. 아까는 여름에 해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지. 겨울 되면 해가 짧아지죠?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똑바로 고쳐 앉아 푸른색 등을 걸어 놓은 그 곁에 전공후라고 하는 악기를 놓아두고 푸른색이라는 것 자체가 외로움, 쓸쓸함을 이미지를 주죠?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턱받치고 기대어 있는데, 아, 앙금, 원앙이 새겨진 이불이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아,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를, 아, 내 곁에 이불이 너무 차가워. 이렇게 표현해 줬어. 됐을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촉각적 심상을 사용했다. 뭐, 요 정도?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일이나 되는데,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이 근심 걱정을 잊자라고 했는데, 이 시름의 원인은 뭐야? 님과의 이별이지.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근심 걱정이 뼛속까지 사무쳐져 있어. 편작이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명의, 의사야. 이 편작이 10명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지. 서리법. 의사는 편작밖에 없나? 편작은 훌륭한 의사 대표죠. 그러니까 대유법. 이 병은 무슨 병일까? 상사병이겠지. 그렇지. 아, 내가 걸린 이 상사병, 님의 탓이다. 님이 나쁜 놈이다. 중요한 거야. 원망이 있어. 차라리 스이어디어 칵 죽어가지고 그냥 범나비가 되겠구나. 범나비에다가 동그라미. 화자의 분신. 왜? 나비가 되어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의 나비가 돼서 옮길 것이다. 님이야 나비가 된 나를 보고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죽어서도 님에게로 따를 거예요. 님에 대한 충성심, 사랑이 있고 일편단심입니다. 향기 묻은 날개니까 후각적 심상 쓰여져 있다.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글의 종류 뭐라고? 가사. 가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확인해야죠. 삼사조, 사사조, 사음보.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 마지막 사음보가 3543으로 끝난다면 정격 가사. 그렇지 않다면 변격 가사. 내용은 뭐 여러 개 있었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보내는 것들 다 확인했었죠? 저는 또 읽지는 않을 거지만 중요한 파트다. 이 시의 주제를 정철과 유배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여인이 옥황상제 님을 그리워하는 거고, 아, 지방에 짱박혀 있는 신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님은 임금이 될 거고, 주제는 사랑해요. 마치 사랑해요는 맞는데, 임금님 사랑해요로 바뀔 것이다. 근데 뭐로 보든 둘다뭐 그냥 해석은 괜찮을 것이다. 다음 252쪽.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요. 구조를 정리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줄거리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건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달과 북극성을 들면서 이렇게 네모 쳐놓고 옆에다가 청광, 맑은 빛, 달빛 보내고 봄에는 춘광, 춘광보다는 양춘이 더 좋은데 양춘 이렇게 더 확인을 해놓읍시다. 됐을까요? 그래도 뭐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해요. 어느 정도? 죽어서까지. 2번. 남성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치. 애절한 마음을 더 전달을 잘 해줄 수가 있고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창작 배경을 고려한다면 님에게 옷을 보내주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세상에 산 껴있고 구름이 험하게 하죠. 얘네들 누구야? 장애물. 그렇지. 굳이 현실로 따지면 간신 정도 되겠지. 맑은 달빛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춰서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임금님 뭐 해주세요? 선정을 베풀어주세요. 253페이지. 삼위인곡의 형식적 특징, 결국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글의 종류, 가사입니다. 가사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사음보 연속체, 길이의 제한이 없다, 시가 문학이다. 글자 수가 정격 가사 밑에는 쓸까요? 맨 마지막 구가 3543으로 끝나면 정격 가사. 그 이외에는 변격 가사. 됐을까요? 송강정철의 가사를 비평한 겁니다. 김만중 서포만필. 아,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만중이 형이, 와, 정철이 써놓은 글 너무 좋아해. 왜? 완전 조선 사람의 생각을 조선글로, 우리말로 표현했거든. 지금 우리나라 시문이 자기 말은 버리고 다른 나라 말, 중국말 흉내내어서 쓰는데 중국 애들 쓰는 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해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하는 아이들, 물 깃는 아낙네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것이 천하 속대다라고 해도 참 거짓을 따진다면 공부하는 선비들이 쓰는 이른바 시부, 중국 스타일의 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뭐야? 나무하는 아이들과 물 깃는 아낙네들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것이 짱이다. 짱이다. 아주 좋아. 선비들 시부, 아, 별로야, 빼. 게다가 정철이 써놓은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짱이야. 천박하지도 않고. 됐나요? 삼위인곡의 가치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우리말로 아주 훌륭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됐을까? 삼위인곡은 결국엔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노래죠.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노래들은 자꾸자꾸 제가 드린 교재와 문제집에서 만나보시게 될 것이다. 처음 보는 애들이 있다면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테고. 255페이지. 여기 중세국어 문학에서는 뭐 딱히 채우지 않으셔도 되고. 256페이지. 여기 나오는 이제 찬기파란과 여기에서부터 쭉쭉쭉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전기문학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263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작해 주세요.